아니, 고속도로에서 계란을 싣고 가던 차가 전복됐다고요? 아니, 지금 장난쳐요? 계란이 어떻게 전복이 돼요? 우리 바보라는. 끊어요. 예, 친절공사님입니다. 예. 아, 지금 고속도로에서 닭을 싣고 가던 차가 전복이 됐다고요? 응. 닭이 전복이. 아니, 지금 닭이 어떻게 또 전복이 돼요? 우리 진짜 바보라네, 이거. 아이. 바보! 예, 친절봉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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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고속도로에서 닭을 싣고 가는 차하고 계란을 싣고 가는 차가 전복이 됐다고요? 아직 빨리 오라고요? 얘들아, 오늘 회식 있다! 예, 지금이야! 회식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계란부터 가야 되나? 이거 닭부터 가야 되나? 아니, 고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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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과연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폭서클럽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게시판에 글이 너무 없네요. 예, 예! 예, 친절봉사인데요. 예? 아, 263 빌딩 옥상에서 누가 뛰어내려고 한다고요? 이야, 그게 밑에서 보여요? 눈 진짜 좋네요, 눈. 예, 친절봉사님, 예. 아, 지금 누가 63필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다고요? 지금 당장 미숙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뛰어내린다고 했다고요? 우와, 그게 또 들려요? 우와, 이거 눈도 좋고 귀도 밝고 장수하시겠어요. 예, 예. 예, 친절봉사님, 예! 63빌딩 옥상인데 아 당장 김민숙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아 뛰어내린다고요? 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김민숙이를 찾아보려고 미니어피카에 뒤져봤는데요 아 53페이지나 나와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니 뭐 1촌이라도 매장 저 있으면 저희가 파로 타기라도 해서 어떻게 찾아 예? 아 지금 뛰어내린다고요? 아 지금 거기서 뛰어내려봐야 요즘 여자들 63주 꾹꾹도 안 해요 저 좀 있으면 요 용산에 157짜리 지낸다고 하니까 아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친절봉사인데요. 예? 불이요? 아니 점집에 불이 났다고요? 아 지금 빨리 오라고요? 아니 불 날 줄 몰랐어요. 어, 완전 사이비네 사이비. 예. 예 친절봉사님. 예. 아니 불이요? 점집에 불이 났다고요? 빨리 와달라고요? 제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예? 아니 모르겠다고요? 아니 몰라요. 예, 갈 것 같다고요? 땡! 안 가요. 바보. 예, 친절봉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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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집에 불이 났다고요? 아, 지금 집이 다 탄다고요? 아, 집이 타면 어떡해요? 작두를 타셔야지. 아, 지금 뭐 하는 소리 지금. 아, 농담이에요, 농담. 아, 거기 어딥니까? 예, 서울시 마포구에 거기 아, 무릎팍도 사님이세요? 아니, 저 올해 삼재라고 불근처에 가지 말라면서 왜 불근처에 오라고 그래요? 안 가요, 안 가! 예? 빨리 오라고요? 아니, 됐어요! 저 불 무서워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안 가요, 안 가! 됐어요, 예. 저 친절봉사들은 사실 큰 불은 무서워합니다. 잠깐만.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인마! 지금 업무 시간에 게임이라고 말이야. 가자! 가자! 아니야. 가자, 인마! 가자! 자식이. 내 거야, 이제 앞으로 이거. 아니 정신 있는 애 없는 애야 지금 업무 시간에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한가해 요즘에? 죄송합니다. 이번에 또 승진 시험 떨어졌다며 예. 아 지금 뭐야 지금 사연이 이렇게 여유로워 한가로워? 어? 죄송합니다 좀 바쁘게 좀 살아 네, 열심히, 빠져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예 예 진절봉사인데요 저기요 예? 저희 집이 금은방을 하는데요 예. 도둑이 들어서 기금속을 다 훔쳐가고 있어요 어, 그럼 어떻게... 제가 지금 CCTV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예? 사람 얼굴 잡혔어요 아니, 저... CCTV에 다 보인다고 저기요 지금 한가하게 테레비 보고 있을 때요 빠져가지고 좀 열심히 살아요 바쁘게 끊어요 지금까지 친절 봉사대였습니다 친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원
치과의사 매직박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 가운도 벗고 또 워낙 말도 잘하고 마술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치과의사라는 사실을 잘 못 믿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제 얼굴이 개그맨 아니냐 뭐 이런 표현들이 많으신데 치과의사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치과의사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21세기 초산업화되고 초과학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옹알이를 하던 아기도 이가 하나도 없는 할아버지도 북경오리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떡볶이를 강철같이 씹어먹을 수 있다는 바로 그 물건. 틀립니다. 네, 이 틀리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틀리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기능들이 아주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가 없으신 어르신들이 틀니를 하셔도 씹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음식을 잘 못 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틀니에 자동으로 씹는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네, 물론 이 수동으로 씹는 기능도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마술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술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술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방청객 중에 미녀 한 분을 올려야 되는데요. 뭐 언제나 그렇듯이 이 폭서클럽 방청객 중에 미녀분을 올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아, 네, 여기 앞에 계신 여자분, 잠깐. 네, 큰 박수 주시고요. 네. 제가 카드를 섞을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부분에서 스톱을 하시면 됩니다. 스톱. 좋습니다. 카드 한 장 받으시고 다른 분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자기 혼자 잘 가지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카드는 제가 카드를 책상 위로 내릴 테니까 원하는 부분에서 스톱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톱. 어디 내릴까요? 말까요? 아니, 그냥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좋습니다. 카드 한 장, 두 장 잘 가지고 계시고요.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종이와 이 틀니를 준비된 상자 안에 제가 잘 넣겠습니다. 이 준비된 상자 안에 틀니와 종이를 넣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이 틀니가 놀랍게도 이분의 카드를 맞춰내는 그런 마술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소리를 쳐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 네. 이 틀니가 카드를 씹어버렸는데요. 고르신 카드는 바로 하트 6입니다. 아닌데. 아, 틀린 거죠, 제가. 이게 틀리니까 틀린 거죠. 네, 하시면 여러분. 저는 매직박 아니겠습니까? 저 이 가위 하나면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카드를 이 종이에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카드를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네! 고르신 카드의 무늬는 혹시 스페이드? 첫 번째 카드. 아닌데. 스페이드가 아니죠? 네. 네, 그러면 고르신 카드의 무늬는 혹시 다이아? 첫 번째 거. 네. 네, 좋습니다. 고르신 카드는 다이아몬드 6입니다. 첫 번째 거. 아닌데요. 다이아는 맞는데. 어떤 카드죠? 한번 앞으로 내밀어 주시겠어요? 다이아몬드 8. 정답. 감사합니다. 아, 예, 아. 두 번째 카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확인을 시켜드린 후에 제가 한번 잘라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수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카드를 확인시켜 주시고요. 자, 어떤 카드든 전 가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 확인하셨어요? 네.